오늘은 특별한 부침개를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 부추에다가 방아잎하고 미나리 있는 그 야채 먹음전이에요. 평소에는 부추에다가 절 부쳐서 먹었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앞마당에 방아잎이 잘 돋아와서 방아잎을 조금 아주 잘게 썰어서 먹고 또 이제 미나리 그 위에다가 부추전하고 부추하고 방아잎을 깐 위에다가 미나리를 위에다 살포시 얹었어요. 그래서 익으면 이제 뒤집을 거예요. 아, 미나리 향기와 또 방아잎의 향기가 봄의 입맛을 돋구네요.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이 미나리는 해독작용을 해요.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해독하는 데도 좋고 간이 나쁜 사람한테도 좋고 암 항암 작용도 있고 또 이 부추는 이렇게 기운을 돋게 하죠. 방아잎도 뭐 철분이나 칼슘이 풍부하고 부추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육식보다는 훨씬 이게 더 힘을 오래 가게 만들고 이 봄철에 이제 이렇게 농산일 할 때는 이 부추만큼 좋은 음식이 없어요. 그래서 또 혈관에도 혈관 청소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야채들은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. 대부분 질병이 야채를 먹지 않아서 생긴 성인병들이 다 야채를 먹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. 근데 오늘쯤 이 방아잎하고 이 부추하고 이 미나리는 정말 건강에 좋은 성인병에 좋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좋은 그런 식품들이에요. 우리 밭에서 난 것들 사지 않고 마트에 가서 사지 않고 그냥 뜯어서 만든 음식이라 더 보람이 있죠.